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일선 학교들은 학생들의 체험 학습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여행 등 개인 체험 학습까지 학교가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사립고는 단체 체험 학습을 취소했습니다. 주말에 예정돼 있던 1학년들 체험 학습 같은 경우 일단은 취소됐어요. 개인 체험 학습을 떠난 3학년 학생들에겐 개별 연락을 해서 안전을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학원 아이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서 현재 위치라든가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능이 끝난 이후 고3 대부분이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학칙에 명시된 것이다 보니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당국의 권고에 따라 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나섰지만 개인적인 체험학습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본인들의 체험학습에 맞는 사유에 의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이후 마땅한 학교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는 게 아닌지 전수 점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탁상 행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에 또 책임만 부과하는 그런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학교 현장에 그 프로그램 그 운영에 있어서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성고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